너무 짓고 너무 짓을 걷고. 얼마나 짓는데? 너무 심해요. 너무 심해. 너무 심합니다. 낯선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짖는 건 아니야? 아니요, 그건 아니고. 뭐, 소리만 나면 저렇게 크게 짖습니다. 그만. 낮에 가끔 놀러 오는데 지금 놀러 오면 자꾸 짖으니까 한 이틀 있다 올라가야 되고 오래 있으면 애기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지대 또 엄마 빨리 가 데리고 왔대 그럼 쉬라 데리고 왔대 그만 해라 좀 그만 말을 안 들어야 말을 별난거 빵빵하네 장안이 똥이 난대요 장사 주장했어요 먼저 먼진다. 물어요. 버릇 없이 오줌을 아무데나 사길래 네. 우리가 종이를 말아서 네. 이제 교육시킨다고 몇 네. 엉덩이에 며칠 때렸거든요. 안 아프게 네. 때렸는데 네. 그때부터 공격심이 얼마나 심한지 짖지마! 엉망하지 마라 그래! 엉망하지 마! 매일 이렇게 밤에 눈 쪼으시는 거야? 아버님도? 아니에요. 네. 오시락 소리를 못 넣는 거야. 갖다 버려. 많이 불편하죠 일상생활에 제가 좀 조용히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고 특히나 애들 공부할 때가 방해가 많이 되죠 Ah!
지금 하시는 거는 어떤 동작이 탄지? 아, 개랑 놀자는 표시입니다. 개들이 보면 이렇게 앞발 이렇게 쫙 잡고 이렇게 구덩이 풀거든요. 예. 여기 지금 저 놀자는 표시거든요, 지금. 이빨 봐라 이빨. 어이, 너 잘 많이 불어보내네. 입질 무장이 심하네. 무장하지 않고 그냥 바로 묻는데. 건강 상태는 지극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뭐 사람 물고도 남을 만큼 건강은 좋고요.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 행동으로서 공격적 성향을 나타내게 된 거거든요. 즉 자기가 짖어서 또는 달려들어서 사람이 피한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한 것입니다. 저리 가! 저리 가지 마! 저리 가! 짖지 마! 저리 가! 저리 가! 홍아! 저리 가! 자, 보셨죠? 지금 이제 서열상의 개가 주인보다 위에 있습니다. 개가 우두머리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지금 전혀 듣지 않고 있잖아요. 이런 것보다 이것보다도 제가 이제 더 강해지는 겁니다. 강해지는 것은 냉정하게 개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. 위에서 이런 식으로 L자로 끼시게 되면 개가 움직이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손가락을 감싸서 눌러주시면은 개가 짖거나 달려드는 행동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. 가만히 있네요. 신기해요. 얘는 얼굴이 우물고 만지지도 못했어요.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. 얼마나 순해졌는지. 요즘엔 많이 안 짖어요? 예, 안 짖어요. 이제 편해지셨겠네. 이제 귀여워요. 편안하고 너무 이쁘고. 오늘 착해. 우리 악수하자. 악수. 우리 악수. 아까 우리 악수하자. 악수하자. 우리 뿡이 너무 착해졌어요. 뿡이 착해요.